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식당 음식 주문. 우리가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짜장면이나 짬뽕 등을 종업원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짜장면 예를 들었는데요. 요 프로그램, 요 그 시스템을 짤 때, 우리가 휴게소를 가든지 하면은 종업원에게 그 가운데 창구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죠. 그러면 이 종업원이 음식을 주문을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전표를 받으면 이 종업원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 해당 요리사한테 날아갑니다. 데이터가 날아가서 그 요리사는 요 음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달해 주죠. 휴게소에서는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가져오고 요리사는 그 전달했으면 그 번호표를 받겠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중국집에서 우리가 종업원을 통해서, 고객이 종업원을 통해서 요리사에게 전달해줘서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다시 종업원에게 주고 종업원은 고객한테 줍니다. 자, 그 간단한 예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 짜장면 집 가면, 왜 제가 짜장면을 했냐면, 우리 짜장면 집 가면은, 중국집 가면 그냥 주문하죠. 여기 짜장면 두 개요, 이렇게 주문하죠. 짜장면을 갖다 줬어요. 이거는 말로 전달해서 그 요리사가, 셰프가 짜장면을 만들고 다시 주면은 종업원이 우리 테이블에 갖다 놓잖아요. 요거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스템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옛날에 그 빕스나 아웃백인가요? 빕스나 아웃백 가면 종업원이 PDA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오잖아요. 들고 와서 주문을 해요. 우리가 뭐 주문을 거기서 누르잖아요.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에 이 데이터가 셰프한테 날아가는 거죠. 셰프는 그걸 주문해서 몇 번째 테이블에서 날아갔구나, 또 몇 번째 테이블 종업원 누가 나한테 데이터를 줬구나, 그래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거니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한다. 오더 푸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오더푸드가 무슨 어떤 식으로, 말로 짜장면 두 개요, 이게 오더푸드가 아닙니다. 제가 짜장면 두 개요 하면 종업원이 자기 PDA 그 조그만 거에다가, 미니컴퓨터에다가, 태블릿 그 조그만 거에다가 짜장면 두 개, 5번 테이블에서 짜장면 두 개 갖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 요것이 주문입니다. 요것이, 자, 종업원은 요리사에게 주문받은 음식의 조리를 요청한다. 종업원은 요리사에게 주문받은 음식의 조리를 요청. 이게 뭐냐? 내가 짜장면 두 개 하면은 이 오더푸드가 짜장면 두 개를 클릭하고 종업원이 하겠죠. 종업원이 클릭하고 종업원은 셰프한테 버튼,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에 짜장면 두 개라는 데이터가 셰프로 날아가겠죠. 그게 디맨드 푸드라. 디맨드 푸드라고 하고, 요리사는 짜장면을 만든다. make food, get food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 make food, get food 뭐냐? 이거 음식을 만드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할 수 없잖아요. 짜장면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셰프가 짜장면 만들어서, 여기 보면, 그림을 먼저 할게요. 짜장면을 만들어서, Chinese noodle. 짜장면,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 내가 뭐 만들었는지 그 몇 개 만들었는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셰프가 짜장면을 만들면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 만들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를 셰프한테, 아니 서버 종업원한테 주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드는 그 저장해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휴게소에 갔을 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주고 518번요 제가 가잖아요.
가서 내 전표를 받고 제가 가져가면 그거를 눌러주는 거죠. 누르면 그 518번을 518번하고 눌러서 보내주면 전표를 받으면 그 만든 것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방에서는 하루에 우리가 짜장면이 몇 그릇 나갔고 이런 것이 다 저장이 돼요. 그죠? 그리고 카운터에도 물론 저장이 되겠죠. 양쪽에 비교해 보면 거의 같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매출이 얼마큼 일어났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짜장면을 조리를 하고 이거를 딜리버리 푸드 종업원에게 전달하면 종업원이 전달한다는 것을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해요? 종업원이 가져가서 잘 보세요. 종업원이 가져갔는데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종업원한테 주면 이제 이 준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시스템에서 짜장면 두 개 5번 탭을 버튼을 누르면 이 종업원에게 신호가 가겠죠. 신호가 가면 종업원이 그 신호를 듣고 가서 그 짜장면을 갖고 고객한테 가는 거죠. 전달했어. 전달하는 게 짜장면을 테이블에 놓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놓는 거는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 놓고 내가 PDA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배달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배달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그 과정들이 요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빕스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종업원이 이제 그 PDA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눌러서 셰프로 가고 셰프는 테이블 몇 번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눌러서 이 테이블 그 종업원한테 전달이 되고 종업원은 그 PDA를 보고 요리가 됐구나 알고 다시 가서 그 종업원이 갖고 가고 종업원이 갖고 가서 고객이 전달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서브가 끝난 거죠. 요게 짜장면 중국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주문하고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중국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중국집에서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빕스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요즘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쓰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와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냐.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면 커스터머가 오더 푸드를 해요. 그러면 서버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짜장면 두 개요 하고 셰프한테 날려주고 셰프는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소프트웨어하고 만들어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어디로? 그 DB 거쳐서 여기서 딱 누르면 차이니즈 누들 짜장면이라고 했는데 차이니즈 누들 해가지고 DB에 저장되고 요 내용이 어디로 가요? 이제 저장이 됐으면 셰프가 그 번호를 누르는 거죠. 그 종업원한테 종업원이 와서 이걸 가져가서 커스터머한테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서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DB에 그 짜장면 두 개라는 것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짜장면 집에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셰프에 전달하고 다시 고객한테 만든 거를 주면서 그 만들었던 그 음식을 내용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이니즈 누들이 왜 객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이상하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걸 그려보면 프로퍼티나 막 이런 기능들을 쓰면 써서 만들면 이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툴을 사용해 보면 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으로만 제가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사용자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는 방법 있죠? 자, 여러분들이 5층이든 6층이든 밖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걸 알고 엘리베이터한테 명령을 하죠.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내가 있는 층으로 가는 거죠. 층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게 그 층에 도착하면 띵동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내가 타던 안 타던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혀져요.
근데 만약에 안 탔다 그럼 다치고 가만히 있겠죠. 끝나죠. 근데 내가 탔어요. 탄 다음에 문이 뭐 닫히던 열리던 시간이 지나면 문은 닫히니까 탄 다음에 내가 1층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다시 이제 컨트롤러가 1층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한테 명령을 하죠. 응? Move 해라. Move up or down으로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요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5층을 갔네, 6층을 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거기에 맞추어서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엘리베이터가 그 층으로 가고 문이 열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히죠. 그럼 내가 탔어. 탄 것도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내가 층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에게 몇 층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 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문 그 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 거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문이 열린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죠? 이 내용은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에게 명령을 하죠. 그 층, 누른 층으로 올라가라. Move up or down. 또는 Going up, going down이라고 쓰죠. Going up, going down 쓰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일정 time count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자, 그러면 닫히는데 close door라고 했고 open door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객체는 유저가 있을 수 있고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버튼을 누르죠. 1번이죠.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이 1번 그 버튼을 누른 층, 그 층으로 move up or down 또는 going up, going down 했죠. move up or down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거죠. 여기 show destination 이게 뭐냐면요, 엘리베이터가 업 하거나 다운 할 때 그 위에 10층이면은 2층으로 내려갈 때, 7층으로 내려갈 때, 10층이면 9, 8, 7, 예, 각 층을 표시해 주잖아요. 각 층을 표시해 주는 그 쇼 데스티네이션이 층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층, 8, 7층이 유저한테 보여주고 또 시간이 지나다면 도착을 하겠죠.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내가 사용자가 뭘 하라는 명령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도착하면 컨트롤러가 어떻게 해요? 문을 오픈도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주는 거죠. 엘리베이터한테 오픈도어 그러면 야가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죠. 오픈도어 하면은 문이 열리고 오픈도어 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어주죠. 그러고 나서 컨트롤러가 뭐를 해요? 시간을 카운트해요. 5초 지나면 다시 엘리베이터에 명을 내립니다. 클로즈 도어 그러면 야가 문을 닫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그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저가 버튼을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한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층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엘리베이터는 그 층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쇼 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그 층들을 그 올라가는 층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도착하면 컨트롤러가 문을 여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죠. 오픈도. 그 다음에 시간을 카운트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클로즈 도어 닫힙니다. 물론 요게 엘리베이터 관련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궁금하네요. 뭐가 비상벨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내가 비상 버튼을 그럼 비상 버튼 누를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비상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냐.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가요? 어떤 객체로 가겠죠. 얘가 뭐예요? 경비실이나 어떤 그 시스템으로 가야겠죠. 경비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서 경비실에서 음성으로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경비실하고 또 뭘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간단한
제가 그 엘리베이터 관련된 걸 했지만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엘리베이터 운영을 위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